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화학의 중심이지요. 대방광불 화엄경 제85회차 서일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6권 이 열애현상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열애현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화현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품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 열애는 99 항하사 부처다라고 하죠. 그만큼 중생의 역량에 따라서 바로 열애의 모습이 다 나툰다, 또는 천백옥 화신 석가모니불이다, 또 이렇게 표현해서 천백옥 화신으로 나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잠시 되새겨 보면요. 이와 같이 널리 일체법계에 들어와여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깨닫게 하였느니라. 생각 생각 중에 하나하나의 국토에서 각각 수미산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의 악도에 떨어진 자에게, 악도는 우리가 육도윤회 중생을 얘기하는 가운데 악도인데, 그럼 삼악도다라고 표현하죠. 축생, 악귀, 지옥. 영원히 괴로움, 고통을 여의게 하며, 악도 중생에게 얍해가지고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결국 악도 중생은 탐욕을 많이 내서 악귀가 되고, 성냄을 많이 내서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어서 축생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없애서 결국은 괴로움을 여의게 안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고 본인 각자가 스스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한다는 것이지, 부처님이 고통을 없애준다는 건 아니에요. 또한 각기 수미산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이 삿된 정에 머문 자들에게, 삿된 정, 십이분별 집착 망상으로 머문 자에게 정정취에 들게 하며, 각기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에게 그 즐거움을 따라 천상에 나게 하며, 천상에 설령 난다라고 해도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가장 하근기 중생을 육도윤회 중생이다라고 하는데, 천상에서 지옥 아니에요? 그러면 천상 인간수라 축생악이 지옥이다라고 볼 때, 자, 우리가 탐냄이 많으면 악이가 돼요.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돼요. 이게 많을 때, 그래서 삼악도가 되는 것이고요. 탐진치가 적을 때, 탐욕이 적으면 천사에 나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된단 말이죠. 이걸 삼손도라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천상에 난다, 탐욕이 적다는 건 반대로 십선업을 닦으면 천상에 나아요. 또 우리가 오계를 닦으면 성내기도 하지만 계의리까지 해서 내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법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선도, 삼악도 가운데 천상이나 인간에 난다라고 하는 건 육도 윤회하는 중생 가운데 윗부분이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육도에서 해탈하면 바로 뭐예요? 성문이 되고 연각이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천상에 난다니까 제일 높은 성문 연각, 그다음에 보살의 지위, 뭐 부처의 지위나 이런 어떤 역량이 돼야 천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가장 높은 데가 천상이나 인간이지만 결국 육도 윤회 하근기 중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각기 수미산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에게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원만히 머무르게 하며, 자,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사상제팔정도의 성문이나 십이연지법의 연각의 지위에 머무르게 하며, 자, 여기서는 뭐예요? 법도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바로 내가 최고. 그러니까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가장 하근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수행하는 게 뭐예요? 절이잖아요. 절, 오체투지. 절을 하면 흔히 우리들은 뭐 소원 성취하고 몇번 하면 복이 오고 공덕이 쌓인다는 줄 알고 있지만,
절을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어요. 나를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는 법. 그래서 예경이라는 거죠. 예를 갖추어서 나를 낮추고 너를 공경하고 나를 없애는 거예요. 달마드에서 하는 이거 갖다 예복이다라고 했어요. 예를 갖추어 상대를 공경하되 나는 완전히 굴복시켜서 없애는 거. 저 남방에 가면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땅바닥에 되잖아요. 이걸 접촉내다라고 하고 이걸 북쪽으로 넘어오면서 인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방에서는 오체투르지로 변모한 것이죠. 근데 모르는 분들은 인도의 접촉내를 오체투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방송을 합디다. 아, 제대로 정말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워서 좀 방송을 해도 돼야 되는데 아, 방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메이커 아니에요? 그런 데서 그렇게 엉터리로 방송을 하고 해설을 하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저 남방에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하는 건 오체투지가 아니라 접종내예요. 접종내. 북방에 와서 두 팔꿈치와 두 무릎과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을 오체투지다라고 하죠. 하지만 접종내가 되었던 오체투지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뭐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바로 육도윤회에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나를 공한 입장으로 만드는 거죠. 나를 비우고 버려서 공한 입장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절수행이다라고 해요. 복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절수행을 하는 곳이라 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한 이치로 중도의 도를 터득 해서 바로 사성제팔정도법 12연기법을 알아서 법에 있다는 법의 중도법을 터득하는 게 법유, 법집, 법상 터득하는 게 바로 성문과 연각이죠. 성문과 연각에서는 다시 뭐예요? 이러한 법도 내가 전부 알고 보니까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일 뿐이지 그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보살이 돼요. 보살이 되면 버릴 것도 채울 것도 구할 것도 없다 해서 구공의 이치를 배우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건데 영문도 모르고 절하고 빌고 뭐 타불타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근처에는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근기에 따라서 바로 선지식을 섬겨 모든 복도의 행을 갖추게 하고 성문이나 벽집을 연각들은 그 지위에 편안히 머무르게 해서 바로 선지식. 선지식과 악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선지식은 12분별 집착 망상을 버리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선지식이라 그러고요. 뭘 하면 이득이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복 받는다. 업장 소멸하려면 천도제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있다 없다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전부 악지식이에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 에이그. 자. 각기 수미산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에게 위가 없는 보리에 마음을 내게 하며 각기 수미산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에게 보살에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나아가게 하며 자 성문과 연가에서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이제 보살의 지위에 나아가게 하며 각기 수미산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에게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 열애의 견해로 일체 모든 평등법을 보게 하여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각기 수미산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에게 모든 힘과 모든 서원에 편하게 머물러 다음 없는 지혜로 방편을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본래 부처님의 국토는 청정했어요. 본래. 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유무불이 아니어요. 너와 내가 있지 않고 있고 없음이 없지 않아요.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나중에는 전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마저도 전부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공, 구공, 아공, 법공, 구공의 지를 터득하면 결국 부처가 되는데 각기 수미산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의 각기 모두 비로자나의 넓고 큰 서원에 편안히 머물러 열애 집에 태어나게 하느니라. 비로자나의 넓고 큰 서원에 비로자나가 별도로 있나요? 우리가 방편으로 부처님의 법을 비로자나 불로 의인화해서 방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때 모든 보살들의 광명 가운데 동시에 소리내어 이러한 개송을 하였나니 모든 광명에서 나오는 묘한 소리가 널리 시방일체 나라에 두루하여서 불자들의 모든 공덕을 연설하여 보리의 묘한 도에 들게 하도다. 자, 여기에 불자들의 모든 공덕을 연설한다라고 했어요. 자, 공한 이치 속에는 공덕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덕은 뭘까요? 바로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그 이치를 전해줄 때 형성되는 덕목을 공덕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서 뭐 기둥불사 뭐 하면은 공덕이 생기고 이런다라고 하죠. 그건 공덕이 아니어요. 복덕일 수는 있지요. 단지 그런 데 대한 복덕이지 부처님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공덕, 그 공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공덕은 아니죠. 그래서 불자들의 모든 공덕을 연설하였는 이 보리에 묘한 도에 들게 하도다. 여러 겁의 행을 닦아 게으르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에게 해탈 얻게 하며, 고통받는 중생에게 해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도윤회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바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며 하는 이야기죠. 바로 마음이 하열하거나 피로하지 않아서 불자들이 바르게 이방편으로 들어가며 모든 겁해가 닿도록 닦은 방편이 한량없고 가엾고 남음도 없어 일체 법문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나니 다만 저 성품의 정멸함을 설하느니라. 성품의 정멸, 열반적정이지요? 깨달음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오늘 이어서 삼세제불소유원 요일체수치시령진 이라즉이 익체중생이위자행청정 업이요일체제불중회중법연시방무불왕요계이심심지에 해라 입비열의 정멸법이 일어나 무호미타 삼세 재불 소유원 일체 수치 실형진요 즉이 이익체 중생 이위자행 청정업이라. 삼세의 모든 부처 세운 서원을, 삼세 부처가 모두 세운 서원이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이 뭘까요? 삼세 부처가 모두 세운 서원이 뭘까요? 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원. 여러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소원 성취하고 뭐 아들 시험 합격하고 이게 서원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은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깨달음 얻어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은 넓고 큰 사홍서원을 얘기해요. 중생을 다 건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무량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상이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건질래니까 깨우쳐야 되죠. 그래서 번뇌를 다 끊어야 돼요. 번뇌만 끊어서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죠. 그래서 법문무량서원아,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그 다음에 그 이치로 뭐요? 위없는 보리도를 얻으리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네 가지 서원,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삼세 모든 부처 세운 서원을 일체 닦고 다스려 각기 모두 다하였으며, 즉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청정한 업을 행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아함경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했어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선도 악도 아닌 원인을 만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선도 악도 아닌 결과가 와요. 그래서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까 결과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청정한 업이어요. 선업도 악업도 만들 것이 없어요. 선악이 본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정한 업을 행하였느니라. 일체 재물 중에 중 보변 시방 무불왕 개의 심심지혜 이피열의 정멸법이라. 일체 모든 부처의 대중 회상에 널리 시방에 두루 가지 않은 곳이 없고 각기 모두 깊고 깊은 지혜 바다로 저 열애의 정멸법이 들어가도다. 정멸법은 뭐예요? 열반법이죠. 열반적정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탐진치가 다하여서 더 이상 탐진치가 있을 수 없는 경지를 우리는 열반의 경지다. 또는 적정, 적멸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일일 광명 무유변, 시립 난사 제국토 청정지한 보능견 시제보살 소행경이라. 하나하나의 광명이 끝이 있지 않으며, 바꿔 얘기하면 끝이 없으며, 각기 어려운 사유로 모든 국토에 들어가는 것,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능히 보나니,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봄 없이 보는 거죠? 들음 없이 듣는 거예요. 청정한 지혜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지혜? 온유공한 지혜죠. 바로 능히 보나니, 이것이 모든 보살들이 행하는 경계로다. 바로 보살들이 행하는 경계로다. 아공과 법공. 이치를 터득한 보살들의 경계예요. 공한 이치로서 청정한 지혜로서 눈을 본다. 이게 해 아니죠. 해안. 보살 능주 일모단이요 변동시방 제국토라 불령 중생 유포상이요 시기청정 방편지라. 보살이 능히 한 털 끝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보살이 털 끝에 매달려 있어요. 털 붙잡고. 시방의 모든 국도 두루 변하게 하지만 중생들에게 공포의 생각 내지 않게 하나니 이것을 청정 방편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능히 한 털 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실제로 털 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아주 작은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죠. 부처의 마음인데 아주 작은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두루두루 시방의 모든 국토를 변하게 하지만 중생들의 공포의 생각을 내지 않게 하나니. 자, 일협평등하면 거기에 공포의 마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청정방편이라 합니다. 방편은 방편인데 뭐예요? 청정함을 만드는 방편이라는 얘기죠. 일일 진중무량신 부연종종 장엄찰 일념불생보령견 획무애의 장엄자라. 하나하나의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몸 다시 가지가지 장엄세계에 나타내고 한생각 무너지고 태어남을 널리 보게 하나니 걸림없는 뜻을 장엄하여 얻었느니라. 한생각 무너지고 태어남을 널리 보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한 생각의 생멸을 널리 보게 하였다. 그럼 우리 본성에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있어요? 없어요? 본성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공한 이치를 보게 했다는 이야기죠. 삼세소유 일체겁 일찰나중 실능현이오 지신 여환 무체상 증명법성 무애자라. 삼세가 소유한 일체의 겁이 한 찰나 가운데 각기 모두 능히 나타나지만 한 찰나 가운데 삼세가 소유한 일체 겁이 한 찰나에 나타나는데 무슨 얘기예요? 한 생각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죠. 몸이 마치 환과 같고 몸은 하나의 뭐예요? 환. 환. 꿈과 같고 체상이 없는 줄 아나니 법성이 걸림없음을 증명하였느니라. 자, 우리 법성은,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돼요? 걸림이 없다. 무가의 무가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본성에 걸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이치지요. 보현 승행 개능입 일제중생 신락견 불자 능주차 법문 제광명중 대음후라. 보현이 뛰어난 행에 모두 능이 들어가고 보현보살이죠. 일체 중생이 각기 즐거움을 보나니 불자들은 이러한 법문에 머물러 모든 광명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느니라. 이시
세존 용령 일체보살대 중득 열의 무변경계 신통력고 방미한광 차광명 일체보살 지광명 보조유시방자니라. 이때에 세존께서 일체보살 대중들에게 열의 끝이 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고자 신통력이다 하는 것은 걸림이 하나도 없는 마음의 힘을 이야기를 해요. 안입이설신이가 어떠한 탐진치에도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린 신통력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어떤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여섯 가지니까 육신통이라고 해요. 그걸 터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육바라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하는데 보시지계 인욕 선정 반야가 결국은 뭐예요? 눈기 코요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든 탐진치가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경계의 위치. 그래서 결국 마음이 신신자 쓰는데 이게 마음이에요. 정신신자 아니에요.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해요. 이것이 신통력이에요. 신통력이다라고 해서 어느 분이 그러대. 제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니 그럼 부처님의 그 신통력을 지금 인정 안 하는 건가요? 무시하는 건가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신통력의 뜻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게 신통이다라고 하는 책을 읽거나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신통력이 무엇인지 그냥 요술 부리고 다 이러는 줄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보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가장 용감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죠. 무식한 사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사람은 제껴나라라고 했어요. 법문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무견해라라고 했어요. 무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방법이 없다. 가르침을 줄 필요도 없다. 사사건건 시시비비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견해로 따지고 들고 비방이나 하지. 바로 그런 자들이지요. 어느 스님이 가르쳐줬는지 그 스님 이름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때 세존께서 일체 보살 대중들에게 열의 끝이 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고자 미간으로 광명을 놓으시니 자 미간으로 광명을 놓으시니 하니까 이 미간으로 쫙 광명을 놓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신통력인 줄 알아요? 지금 21세기에도 여기다 헤드라이트 붙이기 전에는 어떻게 불빛을 내요? 그런 게 광명이 아니에요. 바로 미간으로 광명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은 법신이잖아요. 법신. 법신으로 따져보면 미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나오잖아. 이러한 광명은 일체보살의 지혜광명이다. 지혜광명. 휘트라이트를 비치는 게 아니라 뭐 광부가 모자에 쓰고 가는 휘트라이트 같은 게 아니라 지혜광명으로 널리 환하게 비추어 시방을 장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설하기 때문에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주변은 항상 빛이 나잖아요. 진리의 광명으로 그런 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거지. 뭐 부처님이 뭐 여기다 페트라이트를 켜고 다녀요. 그 당시에 뭐 배터리가 있었겠어요? 전기가 있었겠어요? 무지에도 정도권 무지들 했으면 좋겠어요. 무지한 스님들이 가르치니까 결국 무지한 불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장, 유여, 보색 등은 변조, 시방일체 불찰이오 기중국토, 급이중생, 신령, 현현이라. 그 모양은 오히려 마치 보배로운 색 등의 구름과 같아서 두루 시방일체 부처님 세계를 비추며 그 중에 국토와 중생들을 모두 각기 나타나게 하였느니라. 우보 진동 제세계망 일일 진중 현무수불이라. 또한 널리 모든 세계에 그물이 진동하여. 그물이 어떻게 진동을 할까요?
하나하나의 티끌 가운데 수 없는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모든 세계 그물이 진동했어요. 그물이 뭐예요, 여기서는? 지혜의 광명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죠. 지혜를 한 사람이 깨쳤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진동이 되죠? 아니비설신이가 진동이 되죠? 그럼 그걸 또 전하고 전하고 하다 보면 그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재중생, 성욕불 등 보삼세 일체제불 묘법륜 운이요. 현시열의 바라밀해 우무량 제출이윤이요. 명제, 영제중생 영도생사라. 부재불 대원지운 현시시방 제세계 종이라. 모든 중생성에 따라서 욕망이 같지 않아서. 그렇죠. 중생들마다 욕망이 다르죠. 뭐 여러분들 뭐 성공했다라고 하면 돈 없이 산 사람은 돈 버는 걸 성공했다. 또 공부를 안 해서 학업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식을 대학을 보내면서 원 없이 나는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식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이죠. 나는 성공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중생들의 성품의 욕망이 같지 않아서 결국 널리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륜의 구름이 내리어서 열의 바라밀 해를 드러내 보이고 또한 한량없이 모든 것을 떠나는 구름을 내리어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히 생사를 건너게 해요. 하여 생사라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잘못한 거 생각하면 화가 팍 났다. 잘해준 거 생각하면 좋아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업의 씨앗이 돼서 좋아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요. 이러한 근원이 전부 뭐예요? 생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전부 건너게 해서 다시 모든 부처님 대원의 구름을 내려 부처의 대원이 뭐예요? 중생구제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게 대원이어요.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뭐 자식 합격 그게 원이 아니에요. 시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 나타내 보였느니라. 보현보살 도량 중회 즉 작시사의 우유업을 종족하입이라. 보현보살의 도량에 모인 대중들은 이러한 일을 짓고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돌고 발바닥 아래로 들어갔느니라. 발바닥 아래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만큼 부처님을 돌았다는 우요삼잡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세번 돌았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예예요. 거기다 발바닥 아래로 들어갔다는 실제로 발바닥 아래로 들어간 줄 알아요. 자, 우리 불자들 참 답답한 사람 정말 많아요. 발바닥 아래로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부처님을 공경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시 불전 유대 연화 호련 출현이라. 그때 부처님 앞에 큰 연화가 있었는데 호련이 출현하였느니라. 연꽃이 갑자기 출현하였다는 거예요. 기화 구유 십종 장엄 일체 연화 수불능급. 그 연화는 10가지 장엄이 갖추어져 있어서 일체 연화로 능히 미칠 수가 없었느니라. 10가지 장엄이 갖추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연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소위 중보관찰 이위기경 만이보왕 이위기장 법계중보 보잡기어 재앙만이 이작기수 염부단금 장영기대 묘망복상 광색청정이라. 이른바 여러 무리의 보배가 섞인 것이 그 줄기가 되고 만이보배왕이 그 장엄을 하였고 법계 여러 보배로 널리 그 잎을 만들었고 모든 향기로운 마니로 그 꽃술을 만들었고 염부단금으로 가지런히 빛나는 판을 만들었고 묘한 그물로 그 위를 덮어서 빛나는 색이 청정하였느니라. 어일념 중 시현 무변 체불신변 본응발기 일체 음성 마니보왕 영현 불신이요 엄성 중 본응연설 일체 보살 소수 행원이라. 한 생각에 끝없는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놔두어 보이고, 한 생각에 끝없는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놔두어 보였다. 한 생각에 신통 변화를, 신통 변화가 무슨 변화예요?
결국 눈지 코요 몸뜻을 이루어지는 모든 근에 대한 색상향 미촉법의 경계가 걸림이 하나도 없는 여건이죠. 한 생각 아니라 반 생각만 이래도 나타나지요. 그것이 신통 변화지. 뭐 신통 변화라 하니까 막 요술 부르고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널리 능히 일체 음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만유보항에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나타났으며 음성 가운데에는 널리 능히 일체 보살에 수행하는 원을 연설하였느니라. 아, 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 마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봐야 된다. 12연기법이니 사성제 팔정도니 뭐 다 그렇게 공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체 보살에 수행하는 원을 연설하였다는 것은 수행을 하는 원이 뭐예요? 원?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얘기하죠. 깨달음. 깨달음 뭐예요? 텅텅 빈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차와 생이 일념지간이요 어열의 백호상중 유보살 마하살 일체 법승은 여세계해 미진수 제보살 중 구시이출 우요열의 경무량잡 예불족이라. 이 꽃이 생하고 한 생각 사이에 열의 백호상 가운데 보살 마하살이 있었나니 이름이 일체 법승음이다. 일체 법을 통달한 음성이다는 얘기죠. 세계의 뒷글수의 모든 보살의 무리들은 함께 갖추고 나와 열의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부처님의 팔을 이룰 갖추었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하는 얘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지금 뭐 이제 여기다가 카샤 했잖아요. 오른쪽 어깨 드러냈잖아요. 이게 인도의 예경법이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탑돌이를 하는 것도 윗사람에 대한 공경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여삼자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죠. 그래서 여러분들 탑돌이 할 때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세 번 도는 게 원칙인데 한량 없이 돌았다? 그만큼 부처님을 공경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시 승은보살 좌연화대 제보살 중 좌연화수 가거기상 자체이주라. 이때에 승은보살은 연화대 앉고 모든 보살대중은 연화의 꽃을 그 위에 앉아서 차례로 머물렀느니라 그랬어요. 자, 차례로 머물러서 이제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제8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